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 드롭 연습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한 음에 수급과 드롭을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 전에 보조음과 스쿱, 드롭과 보조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강의에서는 스쿱의 세 종류, 드롭의 두 종류를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추천 영상으로 가셔서 스쿱을 연습을 하시고 또 드롭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 음에 스쿱과 드롭을 모두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원음을 놓고 앞뒤의 보조음은 같은 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솔이라면 앞에 보조음 파, 뒤에 보조음 파가 되겠습니다. 파에서 솔로 넘어갈 때 키밴딩을 사용하셔서 솔 스쿱 하시고 어느 정도 음을 유지하다가 드롭 하시고 다음 파 음으로 보조음이 되겠죠? 파 음으로 연결시켜서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발음은 으, 아, 으, 아, 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 오, 오, 우 되기도 하겠죠. 가운데 스쿱과 드롭이 들어가는 음에 으 발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조음에서 스쿱으로 넘어갈 때 으, 아, 으 이렇게 했었고 드롭에서 보조음으로 넘어갈 때 으, 아, 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음에 가운데 음, 으를 합쳐주시면 으, 아, 으, 아, 으 우, 오, 우, 오, 우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발음을 연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뒤 보조음의 간격은 같지만 보조음이 넓어질수록 또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키밴딩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소리를 매력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쿱 연습을 한 번 더 하시고 지금 연습하시는 스쿱 앤 드롭을 같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도 보조음에서 6도 보조음으로 진행하는 연습입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반복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쿱앤 드롭을 노래에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음에 스쿱과 드롭을 넣는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트로트를 주로 연습하신다면 이 연습은 빼놓을 수 없는 연습입니다. 스쿱과 드롭을 한음에 넣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연주곡에 적용시켜서 연주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노래의 맛을 살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스쿱과 드롭을 연습하는 강의였고 다음 시간에는 서브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